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연의 이상대 소장입니다. 오늘 그 조성욱 소장님께서 논현동에 작업하신 논현동 N781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옆에 조성욱 소장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욱 건축사 사무소의 조성욱 소장입니다. 제가 그 조성욱 소장님 작업하신 것들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는 못하는데 네. 처음에 주거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 강남 쪽하고 일반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주거와 일반 프로젝트를 하신 어떤 그 소장님이 어떤 그 지금 어떤 작업 균형은 어떻게 예. 될까요? 이상대 소장님께서 아주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꿰뚫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주택 프로젝트들을 이제 좀 주로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의 주택들을 이제 보신 이 건축주께서 이런 일반 근린 생활시설 건물이지만 그 주택의 느낌이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논현동 일대가 오래전부터 단독주택 단지였잖아요. 네. 언덕이 있고 그래서 뭐 한 50평대부터 한 100평 사이에 그런 주택 그 부지들이 많은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도 좀 허물고 이렇게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근린 생활들을 많이 짓는데 요즘은 그 주거 환경만큼 이 근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에서의 그런 환경을 이런 업무 공간에서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 위주로 좀 많이 하던 게 최근에 이 논현동 건물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씩 말하자면 감성 있는 근생 건물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손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입구 부분이 그래서 네. 이제 외부 공간적으로는 2층 테라스, 3층 테라스 네. 그래서 두 개층의 이런 그 비 안 맞는 공간이죠. 네. 이런 자연스럽게 생기는 캐노피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좀 웅장한 엔트런스 네. 느낌을 좀 주고 또 엘리베이터가 양방향으로 뚫린 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면에서 들어가고 또 뒤쪽은 그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내리게끔 해서 처음 들어갈 때 어두운 계단실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다 네. 들어갈 때는 네. 좀 바깥에 조경도 보이고 네. 그리고 이 비록 폭 한 2m가 안 되는 폭이지만 7-8m 되는 네. 2개층 높이의 그런 높은 홀 느낌으로 해서 작은 건물이지만 나도 로비가 있다. 네. 네, 그런 좀 작은 로비 느낌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네, 이쪽이 2층 테라스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2층에 왔네요. 네. 2층에 오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1층과 3층까지가 다 보여지는 네. 그 외부 공간의 가장 네. 핵심적인 영역으로 보이네요. 네, 네. 여기가 이제 1층하고 3층의 이제 중간인데 네. 사실 이게 입주 층별로 다른 사무실들이 입주했을 때 네. 서로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한 회사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한 회사가 들어오긴 했는데 설사 다른 회사를 하더라도 이 정도 거리라는 거는 옆 건물하고의 거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겠다. 뭔가 요즘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로 소통하는 느낌 네. 그런 거리적인 공간도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화단이 이 앞에 이렇게 있긴 네. 하지만 또 이 아래쪽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네. 보고
뭔가 좀 라이블리한 느낌을 이 공간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좀 테라스라고 하면 약간은 좀 소극적인 외부 공간의 느낌인 것 같고 저는 네. 마당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외부 네. 공간인 것 같은데 이 비례라든가 지금 1층과 2층, 여기 3층까지 어떤 여기 구성을 보면은 네. 각 층마다 어떤 마당이 이렇게 쑥 되어져 있는 그런 네. 모습으로 더 느껴지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아까 이상대 소장님 그 프로젝트에서도 네. 어떤 이 수평적인 걸 적층에서 수직으로 쌓는 그 작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애초에 이 80평대 대지가 있었지만 네. 그리고 그 주택이 있을 때는 그 주택의 마당이 이 네. 전체 마당의 전부였지만 이게 5계층으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네. 그 마당들이 이렇게 각 층으로 네. 좀 떠 있는 네. 그래서 여기처럼 좀 정방형의 느낌도 있고 이 위에서 봤던 기역자 테라스도 네. 있고 또 뒤쪽에 기다란 테라스도 있고 또 여기 4층에는 또 아주 작은 테라스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좀 다양한 스케일의 마당들이 적층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 3층 같은 경우가 이 건물의 그 테라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에 있는 4층은 슬라브가 저기까지 와 있고 그렇죠. 3층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 나오는 이 외부 공간이 네. 지금 보면은 2층에 있는 테라스와 이렇게 또 상호 교감을 하면서 네. 오히려 그 내부 공간에서 우리가 오프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오히려 여기서는 외부 공간에서 많이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이 공간을 디자인하시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좀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일조권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돌출이 생겼는데 비록 그 이 논현동 골목 안에 있는 꼬마 빌딩이지만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정면 쪽에서 들어올 때 네. 그래도 조금 더 높고 웅장한 느낌의 그런 엔트런스를 거쳐서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3층에서는 이쪽으로 돌출되고 네. 2층에서는 또 반대쪽에서 돌출이 되고 네. 그 중간으로 밑에 1층에서 그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이 건물의 공간만 입체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활동들이 좀 입체적으로 네. 보이는 게 그냥 평면적이 아닌 좀 3차원적인 이런 근무 환경을 좀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면 쪽 특히 위쪽보다는 이 저층부와 연계된 이쪽을 그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실내 공간은 되게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직사각형의 단한 공간으로 딱 구성이 되어지고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외부 테라스가 계속 각 층마다 변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각 층의 그 공간감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 건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사실 이 대지 폭이 네. 한 10m 겨우 조금 넘는 폭이고 양쪽에 건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양옆은 그냥 똑바로 올라갈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코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계단하고 엘리베이터와 네. 각종 샤프트 공간을 빼고 나면 거의 나머지 공간은 근무 공간을 네.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 계획할 때 고민한 게 근무 공간을 막 꺾어야 되나. 근데 그거는 이 한 20, 30평대 근무 공간에서 네. 이렇게 좀 장방형으로 나오는 또는 정방형의 형태가 가장 이 사무실 플래닝 하기 제일 좋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랜 자체를 꺾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코어와 이 20, 30평대 사무 공간은 거의 비슷하게 각 층별로 가되, 이 앞뒤로 튀어나오는 테라스들로 인해서 좀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엑소노메트릭을 보니까 계획안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하는 엑소노를 보면은 이게 어떤 그 각 층의 단위 볼륨들이 이렇게 적층되어지면서 네. 거기에서 어떤 테라스가 나오는 방식으로 보였었는데 네. 네. 이게 적층을 하면서 나오는 것과 내부의 어떤 그 플랜에서
확장되어서 나가는 거는 약간 다른 방식일 것 같은데 네.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메싱을 네. 생각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이 80평대 좀 작은 이 대지에서 네. 코어 빼고 주차 빼고 풀다 보면 결국 나올 수 있는 플랜의 한계가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이런 좀 요철을 주기 위해서는 층별로 어떻게 적층을 시킬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랜상으로 보면 거의 이 정해진 틀 안에 네. 있는 거지만 적층을 하면서 이 앞뒤로 튀어나오는 네. 테라스들 그리고 외부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맞붙어 있는 그 일자 벽들도 좀 두 가지 톤의 벽돌을 네. 이용해서 이 블록이 쌓여 있는 네. 것 같은 이미지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은 블록이 두 가지 톤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 건물이 사실은 작은 볼륨은 아닌데 그 볼륨들이 아까 이제 그 단위 볼륨들에 적층되어져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두 가지 톤의 벽돌을 쓰므로 해서 거대한 볼륨으로 보여지지 않고 작은 스몰 스케일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네. 조금 이 건물을 더 이 주변 가로에서 편안하게 읽혀지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네. 그러면서도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창들도 이렇게 그 수평 창들이 그 의도적으로 되게 강조가 되어짐으로 해서 네. 어떤 수직적으로 거대해 보이지가 않고 되게 수평적으로 가볍게 둥둥 떠 있는 느낌.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제 건물 외장재로 요새 사실 많이 쓰는 네. 이 벽돌이죠. 이렇게 좀 가로로 긴 네. 이 벽돌을 사용하면서 이 벽돌이 쌓인 것처럼 이 건물도 적층되는 느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그 적층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경계에 좀 수평창 같은 거 수평창이 때로는 바닥에 깔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허리 높이에 깔려서 우리가 열고 닫기 편한 그 높이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위쪽에 있기도 합니다. 위에서 빛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좀 창의적인 업무 공간을 만들기 네. 위해서 좀 다양한 창들을 넣어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 대한 그 조적은 기존의 이 동네가 갖고 있었던 그 작은 스케일에 대한 반영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는 이게 처음부터 임대나 어떤 그 매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를 우리가 이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편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바닥도 천정도 벽도 다 노출 콘크리트 그대로 놓고요. 또 실제로는 예전에는 천정에 텍스 치고 마감을 해서 어떤 그 스케일을 딱 정해서 만들었는가 하면 요즘 거꾸로 그걸 다 뜯어내는 게 또 추세잖아요. 네. 벽도 뜯고 바닥도 뜯어서. 그래서 뭐 일부러도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이렇게 오픈해서 놔두면 층고가 높은 곳은 높고 낮은 데는 낮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에어컨이나 전열 교환기가 숨어 있는 곳은 또 부분적으로 천장을 쳐주고 어떻게 보면 크게 의도가 없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